경기도의회가 17일간의 일정으로 제371회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이날 개회사에서 염종현 의장은 지방의회 3.0 시대를 시작해야 한다며 의회 서울사무소 설치 등 경기도의회 차원의 노력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경기도의회 양당 대표의원은 연설을 통해 지방의회 권한과 위상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과 경기도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단체 정문화와 인사청문회 목적 근거를 마련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권한이 크게 강화돼 지방자치가 한층 발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이 경기도의회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과 함께 소통하고 협의하여 관련 조례 제의 개정에 힘쓰겠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게 나서야 합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경기도의 100년 대계의 핵심입니다. 중첩지대로 인해 멈춰버린 지역성장의 시계를 되돌릴 동력이자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넘어 정체된 대한민국 성장을 견인할 돌파구입니다. 이와 함께 이번 임시회 기간 심의하게 될 취약계층 지원, 미래교육 체제 구축 등의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도 있었습니다. 한편 이번 임시회 기간 경기도의회는 이틀간에 걸친 도정 질의와 함께 156건의 안건을 심의하게 됩니다.